국회의원 선거와 광주 동구청장제 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광주 계림 8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수영대회 선수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영광 백수 해안도로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 등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광주와 제주로 오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이 왕복 기준으로 4편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호남 제1야당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오전 9시부터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다시 표밭을 향했습니다. 광주 8개 지역구에서 접수를 마친 후보는 현재까지 36명입니다. 일당 독점체제로 치러지던 선거가 양당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등록 하루 만에 19대 총선 당시 등록 후보 33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열한 호남 제1야당 쟁탈을 앞두고 정당들의 총력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더민주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진짜 야당의 승리를 다짐하며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을 분열시킨 가짜 야당, 호남인들을 실망시킨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후보별로 발빠르게 지역구를 돌며 양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만년 야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야권 재편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 전에 돌입했던 과거와 달리 차량 유세를 비롯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후보 등록 상황과 재산과 병역, 전과 등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추진 중인 광주 계림 8구역에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선수촌 건설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계림 8구역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협약서 안 의결권은 찬성 51표, 반대 191표, 무효기권 4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협약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매장 가계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반대는 주민들이 선수촌 아파트라는 장점보다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64억 원의 추가 분담금 논란이 빚어진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향후 리모델링 비용과 금융이자 등을 고려하면 한 가구당 적어도 7,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당 7천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7천만 원 플러스 분양 안 된 것까지 하면 8천만 원 평가받은 사람 맨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선수촌 반대의 한 이유입니다. 조합원 손실에 대한 우리 조합 입장을 전달하고 사용료 인상과 불합리한 협의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23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계림 8구역.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당장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림 8구역에 추진 중인 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송정주공을 재건축하고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약 한 달가량 치러집니다. 대회 예상 참가 인원은 1만 2천 명 안팎.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천 세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계림 8구역과 송정주공에 대규모 선수촌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계림 8구역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광주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늦출 경우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부족해 대외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송정주공을 메인 선수촌으로 재건축해 최대 6,500명을 수용하고 세계수영연맹 임원과 미디어, 심판 등 나머지 인원들은 대학 기숙사를 임대해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의 기숙사에 9,900명이 묵을 수 있다며 대외 숙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수촌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추후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과 협의가 남아있고 송정주공과도 아직 건설 협약을 한 게 아니어서 광주시의 뜻대로 선수촌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3선 현역 의원과 풀뿌리 영입 인사의 대결이 눈길을 끄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오랜 국정 경험이냐, 풀뿌리 지역사회 운동가의 약진이냐. 김동철 후보는 3선 동안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소선 구제 도입 이후에 광주에선 처음으로 4선 고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과 개파 패권의 얽매인 더민주 심판으로 규정하며 야권 재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년 야당에 머물다가 이제는 야당이기조차도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유일한 수권 대안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과 부대끼며 풀뿌리 지역운동에 헌신한 점을 내세웁니다. 민생 현장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신념을 이제는 정당과 정치 영역에서 선보여 새로운 국회의원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공동체 주치의로 거듭나서 서민의 아픈 삶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윤 후보는 낙후된 광산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선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의 힘을.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제대로 된 야당의 부재가 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진보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는 흙수저 방지법 등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에게 따뜻한 밥이 되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예산을 가져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따뜻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부터 노령화 문제 또 우리 사회 복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무늬만 야당과 낡은 인물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은 진보 민중연합당 99% 서민을 대표해 직접 정치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역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비비안 리, 이광수, 최만식.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입니다. 지금은 후진국에서나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광주에서만 3천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6배나 많습니다. 그럼 결핵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땐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고요. 기침 후엔 비누로 손을 씻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실내 환기를 자주 해서 나쁜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한 예방법입니다.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질병, 결핵. 예방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
굴비 산지로 유명한 영광 칠산바다에 영광대교와 칠산타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전국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광 백수 해안도로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검푸른 칠산 바다에 겹겹이 포개진 섬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하늘로 치솟은 두 개의 주탑과 단단히 고정된 케이블들이 웅장함을 더합니다. 백제불교의 첫 도래지 근처에 새로 건설된 영광대교의 주탑 높이는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m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구망리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언제라도 구경하고 전시관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점이 좋아질 것 같아요. 대로가 개통되면서 영광 백수에서 홍릉까지 차로 30여 분 걸리던 길이 2, 3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국도 77호선을 이용해서 법성포나 백수 해안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6km 이상을 돌아서 다니지 않고 바다 위를 가로질러서 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 염산면 향화도 항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높이의 칠산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칠산타워와 연계한 우리 관광벨트 형성되면서 또한 영광대교만큼 우리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4년 후에 무한 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까지 준공되면 칠산타워에서 영광대교를 잇는 해안도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노을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대한항공의 광주김포 노선 운항이 중단된 대신 제주 노선 운항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항 일정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광주제주 노선 운항이 일주일에 왕복 28회에서 32회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항공편은 월수금과 일요일에 광주를 출발하는 4편과 화목토 일요일에 제주를 출발하는 4편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강 전 시장 등이 모집책까지 두고 산악회를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1억 8천만 원이 동원됐고 일부 자금이 차명 계좌로 관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광주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50살 이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벽돌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는 주변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CCTV 화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상무 금요시장 노점 상인회가 금요시장 집중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점 상인회는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금요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먹을거리와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생계형 노점 상에 대한 구청의 집중단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지원 포럼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보건소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원예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원인을 막기 위해 나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와 태권도 경호학과 학생들이 유치원생과 함께하는 건전한 MT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일동 주민들과 함께 청소봉사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수원과 신창 등 광산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4.9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실초등학교와 수원초교 등 5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에 시급히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낳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을 둘러싼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